0001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테마는 제약 슬래시 바이오 모기 피부 미용 겨울 금연 얀센 지카 바이러스 덱사메타손 코로나 19 대쉬 화이자 표적 항암 치매 면역 항암제 조류 독감 항암제 백신이 가 있습니다. 유한양행 은는 동사는 1926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매매를 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동사의 주요 사업 부문은 약품 사업 부문, 생활건강 사업 부문, 해외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진. 의약품 사업 부문의 주요 제품으로는 렘나자, 안티프라민, 비콤시, 듀오웰, 코프시럽 등이 있고 이외에도 에이즈 치료제, C형 간염 치료제, 항생제 등을 수출 사업에서 다루고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매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제품은 아토르바, 비콤시 및 유알락스, 바이오 오일 등이 있음. 대쉬 아토르바, 메로펜, 프리베나 등 오리지널 의약품을 도입 판매하는 한편 다국적 제약사 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에 들어가는 원료를 수출하였음. 대쉬 2016년 10월 퇴행성 디스크 치료제의 치료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침에 따라 임상을 중단하였으나 제넥신, 오스코텍 등과의 파이프라인 개발로 R&D 투자 확대 재무. 대쉬 안티프라민 등 OTC 매출 확대와 트리젠타, 트윈스타 등 에트세터러 부문 성장, 특목사업 호조, 해외 수출 및 생활유통 사업 성장으로 라이선스 매출 급감에도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쉬 원가율 및 연구개발비 부담 상승으로 판관비 비중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한 가운데 금융수지 저하, 지분법손익 감소와 법인세 확대로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쉬 렘나자 등 에트세터러의 견조한 성장과 폐사업 영업망 확대, 레이저 티닙 병용 슬래시 단독 임상과 다수의 파이프라인 임상 진행 및 자회사의 견조한 매출 증가에 따라 외형 성장 및 수익 상승.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유한양행의 시가총액은 4조 203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한양행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69위입니다. 유한양행의 상장 주식수는 7323만 1476주입니다. 유한양행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한양행의 퍼은 43.65배이고 추정 퍼은 44.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7.7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45.0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7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815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1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315원이고 추정 EPS는 1306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04배, 280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6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771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25번지억 원, 843억 원, 4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66번지억 원, 1904억 원, 991억 원입니다. 유한양행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7번지 27%이고 유보율은 2687.89%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48.43이며 전일 대비해서 19.26 더하기 0.83%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3.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24-0.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2022년 11월 4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7,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9,200원보다 1,8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9,42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한양행의 종가는 57,400원이며 주가가 유한양행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의 종가는 57,400원이며 주가가 유한양행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0%입니다. 금일 유한양행은 는 거래량 299,023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7,161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모건 스탠리에서 37,397주, 키움증권에서 31,80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2,830주, 한양에서 19,344주,
한국증권에서 19,00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45,53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4,962주, 모건스탠리에서 31,915주, JP모간에서 38,010주, NH투자증권에서 21,37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57,635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223,399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